정포함의 에이스 권정록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오른쪽부터. 네. 뭐라고요?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이뤄진 완벽주의 변호사로 분해 어른 남자의 매력을 물씬 뿜어낼 예정이라고 하죠. 네,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이동 씨의 훤칠한 비주얼과 우월한 매력이 권정록 캐릭터와 어우러져 많은 분들을 설레게 할 것 같네요. 아, 영상을 보면서 정말 너무 심쿵했습니다. 네, 완벽주의 변호사다운 좀 약간 뒤에 포스터처럼 좀 팔짱을 낀 모습은 어떨까요? 네, 지금 굉장히 뭐 고심을 하면서 지금 좀 마음에 안 드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지만, 네, 오늘은 기분 좋은 자리니까요. 네, 역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에 좀 많은 기자분들 계신데요, 끝까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Always 로펌에 이장 취업한 대한민국 대표 배우 오윤서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역시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 뭐 오윤서 씨는요, 이 모든 상황을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치환해버리는 현실감각 제로 캐릭터로 청순한 미모 뒤에 백치미를 넘어선 엉뚱함을 숨기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죠. 네, 우주 여신 오윤서이자 오진심으로 분해 사랑스러운 매력을 방출한 유인나 씨의 모습 기대됩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아주 블링블링한 모습으로 우주 여신의 면모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한 번 더 바라봐 주시면서요. 네, 우주 여신 느낌으로. 네, 아, 정말 뭐 시상식을 방문케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면 아래쪽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왼쪽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왼쪽. 네, 왼쪽 보시면서. 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눈이 부시네요. 예. 자, 유인나 씨의 단독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기다려주시고 이동욱 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고 커플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이 이렇게 다시금 나란히 서게 된다니 정말 너무 꿈만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오른쪽부터 함께 내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아, 대단한 케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극중 배우인 유인나 씨가 변호사인 이동욱 씨가 있는 로펌에 신입으로 위장 취업하게 되면서 로맨스를 펼칠 예정이라고 하죠. 네,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이동욱 유인나 씨가 그려갈 위장 취업 로맨스와 투닥거리면서 쌓아갈 케미스트리. 어떻게 변할지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서도 살짝 확인을 했지만 너무나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네, 두 분 함께 서 있으니까 살짝 쑥스럽지만 혹시 하트 가능하실까요? 손하트? 네. 그렇게도 괜찮고요. 네. 작게 손하트도 좋고요. 네. 역시 오른쪽부터. 네. 감사합니다. 아, 좋네요. 처음에 좀 투닥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질 예정이라서 네,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아, 이 두 분의 정말 꿀케미. 아, 정말 보증된 모습. 네, 정면 아래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어서 왼쪽. 네. 바라봐 주시고요. 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아, 지금 너무 다정해 보여서요. 살짝 좀 서로 대면대면한 느낌도 가능할까요? 예, 왜냐면 권정록 변호사가 조금 마뜩찮아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예, 그런 느낌 가능할까요? 포스터처럼? 네, 앉을게요. 네, 지금 좀 시야를 가려서요. 예, 죄송합니다. 네, 살짝 등 맞대고. 그렇죠. 자, 왼쪽부터 살짝. 네, 그쵸. 진심은 정말 진심을 다해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위장 취업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예, 오윤서가 반역이긴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굉장히 좀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역시,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왼쪽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 두 분의 케미 너무나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잠시 내려와서 기다려주시고요.